안녕하세요. 보인 2입니다. 오늘 지금 선생님을 모시러 가고 있습니다. 차가 오늘 날씨는 맑고 최고 기온은 15도예요. 15도예요. 경로를 다시 탐색. 안녕하세요. 어저께 주사 맞았는데. 어제 맞으셨어요? 2차? 어떻게 아프다. 열은 안 나세요? 열은 미열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잘 때 미열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저거 드셔야 되는 거 아닐까? 아스피린? 아닌데 아스피린이 아니고. 타이레놀? 타이레놀. 이거 오늘 브이로그 찍으려고 한 거. 네, 비드치. 네. 지금 선생님 모시고 가고 있습니다. 네. 네. 밥은 먹었어? 아침에 빵 먹고 왔습니다. 와. 야, 양면 테이프 붙여야 될 것 같은 기분인데. 주소 받았나? 주소 드릴게요. 네. 치용예술관. 응? 치용예술관 아닌가요?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자기야. 저 녹화 녹음도 됩니까? 잘 됩니다. 이거 지금 녹화하고 있는 거야? 되고 있... 가시는 김소라님하고 같이 뮤직비디오 촬영하기 위해서 가평에 왔는데요. 오늘 날씨가 춥네요. 춥고 안개가 껴서 그런데 야외 촬영이라는데 어떡하죠 여러분? 어떡하죠? 어떡해요? 정말. 완전 60년대 아저씨들이. 근데 비디오네요. 예, 비디오입니다. 지역성이 이렇게 보이게끔 장면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림 완성돼 가는 거 보면서 또 저희가 말씀을 너무 네, 좋았어요. 그 뒤에도 해가 져가지고 민들레차. 지금 촬영하십니까 이제? 아니 저는 아직 아직 못 받았습니다. 선생님 다 하셨어요? 전 아직까지 저 그다음 접니까? 네. 네. 이거 영상이에요? 영상입니다. 하여튼 맛있겠다. 혼자 먹지 말고. 안녕하세요. 너무 예뻐요. 바지도 너무 내 스타일. 아유.
요새 좀 낮죠, 요새? 예, 상관없습니다, 이 정도. 야외에서 그리는 거 정말 오랜만인데요, 저? 아... 백신의 소감을 한마디. 어이구, 욱시네요, 여기. 아파요. 어, 여기 진짜 아프다. 네, 눌렀습니다. 둘, 붙여야 됩니까? 안녕하세요. 타악 연주자 김소라입니다. 오늘 제가 정말 정말 존경하는 김정기 작가님과 함께 이렇게 콜라보를 할 수 있게 되었는데 너무 뜻깊고 또 영광스럽게 생각되는 자리였어요. 선생님 이렇게 그림 그리실 때 저도 장구 열심히 치면서 뭔가 모를 어떤 통하는 느낌? 그런 거 많이 느꼈던 것 같고 그리고 선생님과 함께 정말 한 공간에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약간 울컥하고 감동적인 순간이었던 적이 되게 연주하면서도 많이 있었는데요.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 또 전통과 또 선생님의 어떤 그림, 라이브 드로잉과 같은 어떤 다양한 장르들과의 콜라보가 정말 이제는 더 많이 이루어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통이라고 생각 들었지만 사실 선생님과 한 공간에 있으면서는 이거는 전통이라 뭐 현대다 이런 느낌이 아니고 그냥 하나의 자체 예술이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또 날씨도 너무 도와주고 또 선생님이 조금 따가우실 것 같지만 햇빛 많이 쐬시면서도 너무나 집중력 있게 그림 그리시는 모습 옆에서 뵈면서 저 또한 연주 열심히 해 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을 다짐하는 또 하나의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정말 제가 선생님 팬으로서 어디선가부터 불러주면 주시면 이제 열심히 장구치고 북치고 함께 따라다닐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항상 함께해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아, 아이고 재밌었습니다. 오우야. 그럼 가보겠습니다. 네, 선생님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름다운 건강 챙기십시오. 네. 예. 조심히 가세요. 예, 고맙습니다. 어울려요? 아우.
오늘 오늘 김소라 선생님이랑 같이 한 재미난 콜라보. 와, 근데 오늘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오전에 좀 힘들었는데요. 그래도 오후 되니까 좀 햇빛 좀 받고 그러니까 좀 나아진 것 같아요. 잘 끝내서 다행입니다. 하여튼 재밌었고 다음에도 이런 것들이 있으면 또 재밌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또 이제 안 맞아도 됐잖아. 2차 맞으면 끝 아니야? 부스터샷! 부스터샷! 부스터 맞아? 반복이긴 아.